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문제 해결해주는 여자, 우리 김명수 소장과 함께 정말 세상의 많은 문제들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 우리 만나봤고요. 게임 중독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주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게요, 소장님. 자, 두 번째 사연은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시기에 몇 번을 고민하고 보냅니다. 사실 이혼을 결심하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 남편의 폭력 때문입니다. 너무 속이 상하는 건 밖에 나가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요. 집에 오면 저에게 폭언과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술을 조금 마셨다고 하면 어김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아이는 없는데요. 사실 제가 고민하는 건 저희 언니가 이혼했어요. 그때 엄마가 너무나 속상해하셨고 저에게는 너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까지 이혼하면 엄마의 상심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땐더 심하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더 참을 수 없는 건요. 남들한테는 그렇지 않는데 유독 저에게만 그러는 거죠. 이런 이야기 남한테 하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제가 남편의 샌드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한심하다는 겁니다. 저의 이혼 결정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걸까요? 라면서 진짜 어렵게 문자를 주셨어요, 익명으로. 그러게요. 저도 참 읽으면서 네. 가슴이 너무 떨리고 안타까워서요. 이런 사연들 우리 선생님은 많이 접하시고도 하셨을 텐데, 근데 그럼요. 이분은 보니까 거의 혼자 마음 정리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이혼을 네네. 결심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네, 이참 가정폭력이라는 거가 참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되는 거 맞긴 한데요. 사실 이 가정폭력하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이 가정폭력의 특성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다 한번 시작이 되었다면 처음에는 그 그냥 뺨한 대가 나중에는 이제 살인까지 유발할 수 있게끔 강하게 이렇게 전파되는 게 가정폭력의 특성인데요. 이 사례에서도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유 사실은. 예. 불문하고요. 사실 이 내용에도 보면 밖에서는 호인이고 집에서는 아내에게만 폭군이 되는 남편들의 공통점, 예, 입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들의 그 특성들을 보면 이제 열등감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예를 들면 아내의 뭐 장점을 가지고 아내 잘 만난 줄 알아 등뭐 이런 참 아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아내를 만났어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되는 경우에 그 자존감 낮은 남편들은 술을 마시게 되면 아내에게 폭력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니, 부인 칭찬하고 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게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아내가 남편의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그 아내로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또 하나는 그이 남편의 그 행동이 원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돌봄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이 학습돼서 똑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의 아내분께서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어떤 원인으로 남편의 폭력성이 자신에게 향하는지를 고민하시고 대처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 아내가 지금 고민하는 건 자기 원가족의 언니가 이혼한 것 때문에 어머니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아내의 원가족에서 이혼이라는 그 경험들이 있다고 해서 남편, 이런 남편이랑 참고 살 수는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또,
뭐 조금이라도 남편하고의 관계에 여지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네. 남편과 함께 혼자는 의미가 없고요. 함께 집중적으로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선 이 남편분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분도 뭔가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며 회복이 되면 이런 폭력이나 폭언이 줄어들기만 한다면 아예 안 한다고만 한다면 네. 이분은 여지가 있을 것도 같고요. 우선 이 문자 사연을 보면 네. 아 그래요. 참 이혼을 결심을 하긴 하셨지만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있어서 보내신 건데 네. 어떻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우선 남편분의 상담이 좀 먼저 필요하겠죠. 예, 네, 그렇죠. 이제 서로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네. 이제 의지가 있을 때 서로 진심으로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야 되고요. 또 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경우에는 이제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개선되는 사례들은 많습니다. 아, 예, 예. 실제로 그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예, 있을까요? 그럼요. 예, 예. 네. 예. 그런 부분은 희망적이네요. 근데 그 남편분은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이 정도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아, 근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대화하면은 남편이랑 대화가 잘 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안 될 확률이 높고요. 그 정도까지 안 해서 문자 안 보내셨을 것 같긴 그럼요. 해요. 예, 그죠? 예, 예. 네. 이분도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해봐도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고요. 또 이제 이혼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친정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좀 아프고 이래서 굉장히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원가족의 이혼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희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우선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 이분의 행복 네. 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럼요. 맞아요. 물론 그 어머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네. 근데 이것도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고. 네. 네네. 아마 그래도 진정한 딸의 그 행복을 원하신다면, 뭐 어머니의 마음이야 금방 풀릴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든 그 결심은 하셨지만, 조금 더 여지가 있으시다면, 그 남편분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네, 네. 오시기를 우리 소장님께서 네. 권고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다른 혹시 뭐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사실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혼을 했다가도 그 다시 재결합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 어떤 예, 경우에 그럴까요? 그 사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나름 정말 고통도 많고 또 감정적으로도 죽을 만큼 힘든 그때 선택하는 게 이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혼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마음이 편한 걸 선택하는 게 이혼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이혼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서로가 감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자녀들이 앞날도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재결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문자 메시지 들으시면서 또 혹시나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뭐 나의 가족 이야기 같다, 뭐 내 주변에 또 이런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혼자만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사실 방송에서 여러분께 어떻게 딱 그런 해결의 그 해법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 내 얘기를 좀 객관적으로 들어도 보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누군가에 툭 터놓으면 좀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스스로 해법을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상담 기관도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또 이런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예. 정말 저희가 문제 해결해 주는 여자로 특명 받으시고 네. 저희 나우제주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오늘 두 분의 사연을 만나봤잖아요. 네, 네. 정말 크고 작은 가족 내 문제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네. 그,
사실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따뜻함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우리 그 방송을 통해서라도 사연을 올려주시면 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혼자 네. 힘들어 하시지 말고 마음을 오픈하시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방송 듣고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 상담소로 오시려고 하면 네. 064-726-3277로 예약하시고 내방하시면 좋겠고요. 네. 꼭 저희 상담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상담소를 찾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또 이제 상담소를 찾는 게 그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 상담 기관도 있지만 법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시간만 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월간으로 만나는 또 나우제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또 어느 정도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태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고민들 보내주세요. 함께 고민하다 보면 또 좋은 해결책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인경의 나우제주가 여러분과 함께 좀 손잡아 드릴게요. 네,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두드려 주세요. 부부 갈등, 가족 내 말 못할 고민들, 자녀 문제 등 혼자 해결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손잡아 주실 거예요. 네, 언제든지 샵 101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저희 청취자 사연 www.jibs.co.kr로 오셔서 라디오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익명으로 비공개 클릭하시면 저희 제작진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달에 또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여자 김 소장님과 함께 상담소 열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바쁘신데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 마음이 참 든든하네요. 아, 네. 네. 아,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네.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